람사르 총회가 열린 지 11년 만에 오늘 창원에서 국제 습지센터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습지를 보존하면서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우수 사례들을 경남의 습지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년 전인 지난 2008년 람사르 총회에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0개국 습지센터 관계자들이 다시 창원에 모였습니다. 습지를 보존하면서도 관광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세계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도적인 이 습지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방교육센터에다가 보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국제 심포지엄을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 필리핀 푸에르토 국립공원부터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한 일본,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고려해 개발 전략을 수립한 미얀마까지 국제사회의 우수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핵심 방향은 습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공정하게 주민들 간에 협업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 실제로 거기 들어오는 이익들 입장료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도 굉장히 많이 배워야 돼.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은 앞으로 국내 습지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유럽 선진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세계 선진 사례를 도입해 이곳 주남 저수지를 비롯해 창녕 우포늪 등 생물 다양성을 담고 있는 국내 습지를 생태 관광화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